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드립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며 궁금한 점이 있다 하셨는데 오늘의 질문 먼저 만나보시죠. 마태복음 27장을 읽다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52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순간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며 죽은 성도들이 살아났다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무덤에서 죽은 성도들이 살아났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더불어서 살아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유독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을 믿기가 쉬운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기적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일부만을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요한사도가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행했던 모든 기적들, 또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기적들, 그 모든 기적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선별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새 복음서 혹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지 않고 오직 한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복음서가 기록된 연대를 보면 아직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 있었을 때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쓰여져 있을 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 일은 없었는데 왜 적었느냐라고 항의하면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밝혀질 수 있었던 그런 시대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죠. 따라서 마태복음서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기적들은 우리의 머리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네. 하지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 이런 기적들이 그때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가 살아난 것이나 죽은 자들이 살아난 이야기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대속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목사님, 전 사실 성경 구절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면 더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네,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하필이면 이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구절들을 볼 때 왜 이 구절을 이곳에 기록해 놓았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복음서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죽으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묵상해 보시면 많은 은혜가 넘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이 열려있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 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젠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